아휴, 메자스터 플레이 해본지도 이제 시간이 꽤 지났네요. 아, 이 오성 엔테이가 등장했을 때 정말 소름이 쫙 돋았었는데. 아, 잊고 있었던 가오레 오성 손맛이 떠오른다. 가오레는 뭐 나은 거 없나? 지금 현재 레전드 1탄일 텐데. 잠깐만, 뭐야 이거? 레전드 2탄? 아, 레전드 2탄이라고 하면은 네크로즈마 황혼의 갈기와 그리고 새벽의 날개, 여기서 또 다른 초진화 울트라 네크로즈마의 등장이군요. 좋아, 레전드 2탄 사냥 시작한다. 자, 봅시다. 일단 첫 판부터 전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이제 가오레 몇 달 만에 하는 거냐? 거의 한 세네 달 만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약간 의욕이 떨어졌었는데, 일본에서 이거 메자스터 한번 하고 나서 직접 뽑는 그 전설의 희열, 그 감각이 다시 좀 살아났어. 뭐, 산투자. 땅 타입에 또 딱 맞는 녀석 있죠? 아, 이거 없네요? 그러면 대충 저번에 잡은 레시라무, 그리고 레프자까지. 오? 오늘 뭔가 좀 잘 되는 느낌인데? 그래. 상성이고 보고, 아, 삼사성은 어차피 뭐 전설이면 잡지 뭐. 근데 제가 어차피 이상의 꽃이 없으니까 이상의 꽃이라도 한번 노려볼까? 돌을 띄워주고. 어? 교환 찬스요? 또 교환 찬스 뜨면 안 해볼 수가 없잖아. 근데 저번 교환 찬스에서 좋은 거 떠본 적이 없어. 아, 잊고 있었네요. 이게 가오레 맛인 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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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유페퍼. 아, 리샤모. 에라이. 아니, 아까 옆에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블랙큐레모 떠가지고 바로 가져가셨어. 여쭤보니까 새벽부터 4개를 뽑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 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여기는 거의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 울트라 네크로즈마 진짜 꼭 보고 싶다. 이 네크로즈마하고 합체된 솔가 루나를 뽑게 되면 얘네가 이제 저거 울트라 네크로즈마 샥 변신해버리는 거잖아. 방금 딱 뽑혀가지고 이제 전설 안 나올 것 같은데. 와, 울트라 네크로즈마 생긴 거 봐. 너무 멋있어. 아, 이렇게 되면은 블랙키? 얘라도 좀 잡을까? 블랙키는 귀엽잖아. 자, 1단 때 소개를 못해드렸던 저의 전설 스쿼드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난 여기서 그 불기둥에서도 전설 많이 나온다는데 이걸 본 적이 없어. 와, 블랙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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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페어리 또 준비되어 있지. 이 녀석이 드디어 나올 때가 됐구만. 이게 가격이 떡상한 주인공이 있어요. 2탄에서 등장한 따라큐. 그 다음에 번개? 번개 하면 또 우리 잭크롬이지. 잭크롬. 잭크롬 와라. 아, 인식이 안 됐어 또. 아, 그래, 4성 뭐라도 뽑아가자. 따라큐 출발. 오, 제트 기술까지 있구나 이거. 이 따라큐는 핵꿀인데? 야, 짠. 아래로, 위로, 아래로. 투닥투닥 프렌드 타임. 오, 날렵해, 날렵해. 맞아, 따라큐의 얼굴을 보는 사람만 그런, 뭐, 죽게 된다는 그런 썰이 있던데. 아, 이게 한 방에 안 떠? 제트 기술이었는데? 아, 좀 약간 약했나 보다. 자, 그러면은 매지컬 리프로 베일리프로 마무리 간다. 어? 뭐야 이거 뭐야. 미라클 누구 보너스. 오, 전부 슈퍼볼로. 하이 울트라볼 이건. 아, 하이퍼볼, 하이퍼볼 이건 잡혀야지. 떡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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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각. 그렇지. 아니, 세 번 움직이면 그 잡히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죠. 잠깐만. 이렇게 되면은, 아, 울트라 네크로즈마 나오기 전에 체험판을 즐길 수가 있어요. 합체, 온. 아, 이거 합체된 네크로즈마 딱 떠줬어야 되는데. 오호, 뭐 생긴 건 멋있는 거 봐. 합체 들어가자. 호호호호호호호.
날카로지마 새벽의 날개. 이렇게라도 느낌을 한번 살짝 느껴나 봅시다. 너네는 상성 안 맞아도 그냥 한 방에 패줄게. 오케이, 제아떡의 솔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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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파워 60. 몰라이트 블라스터. 잠깐만, 지금 이 상태로도 멋있는데 여기서 한 단계 진화한 울트라 네크로저만 얼마나 멋있다는 얘기야? 야, 이거 상성에 안 맞아도 역시 한 방에 패네요. 새벽의 날개 네크로즈마. 이 합체된 애를 뽑아야 돼요. 블랙키를, 나는 오늘 블랙키라도 데리고 가야겠어. 외쳐! 블랙키! 아, 그렇지. 블랙키 나왔다. 버프 받고, 컷. 고객 공격 업까지. 섀도우 레이. 급소 잘 가고. 아, 상성이 살짝 아쉽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뭐 마무리는 지을 수 있겠죠. 섀도우 레이 하이. 어머, 야 이거 역상성이야 설마? 아야! 너 임마, 너 임마 안 되겠다. 락큐 락큐 따락큐로 마무리 짓는다. 지금 거리기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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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나이스! 야 이번엔 잡자 진짜. 똑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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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각. 아, 아니 울트라 아까 하이퍼볼로도 안 잡혔는데 이거 가능한가? 오케이! 떴다! 아, 얘라도 데리고 가. 오늘 얘라도 떠서 천만다행이네요. 블랙키라도 얻었습니다 결국에는. 오? 기가이어스? 얘도 뽑을만 한데. 기가 기가이어스 등장. 넌 딱 봐도 바위처럼 생겼네. 거기에 진화전 암트르까지. 잠깐만, 이거 격투로 좀 쪼개야 되는데. 아, 격투가 없네. 아, 그래서 아까 이거 저걸 썼구나. 자, 하나, 둘, 셋, 뿅, 뿅. 와! 야, 그래도 마지막에 사성 제트 기술 달려있네. 이거 괜찮은데요? 사성이지만? 나이스! 그래도 사성 뭐라도 두 개 얻어갑니다. 얘가 레전드 1탄인지 2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처음 보는 녀석이거든요, 저는. 아, 이 두 개가 합쳐진 새벽의 날개를 얻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기다려, 울트라 네크로즈마 뽑아주마, 다음번에.